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어떨 때 전날 밤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과 시간 중 꾸벅꾸벅 졸 만큼 눈꺼풀이 무겁다거나 유독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증상만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우리의 신체는 수면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면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의외의 증상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의외의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식욕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기가 느껴진다거나 식사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수면 부족 신호라고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식욕이 증가하게 되면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밤마다 야식을 찾게 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특히 야식으로 먹는 음식들은 주로 라면, 치킨, 피자, 족발 등과 같은 기름진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자꾸 배는 고픈데 이런 걸 참아내는 것도 무척 큰 스트레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지방이 그대로 몸에 축적되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겠죠. 이렇게 식욕이 증가하면 참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 수면과 식욕은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걸까요? 잠을 자면 아무래도 아무런 활동이 없으니까 살이 더 찌지 않을까? 라거나 잠을 못 자면 일상활동을 더 하니까 식욕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004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수면과 체중이라는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권장 수면 시간인 7에서 9시간인 사람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무려 73%나 높았으며 평균 5시간을 자는 사람은 50%, 6시간을 자는 사람은 23%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4시간 내외의 적은 시간을 자게 되는 경우 충분히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대략 칼로리를 300에서 500kcal, 즉 무려 라면 두 봉지 정도를 더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한 실험자들의 경우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여도 포만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에 있는데요. 평소보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며 허기짐을 느끼게 하는 공복 호르몬이 그렐린의 분비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이 코르티솔은 우리의 신진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5.5시간인 집단은 평균 8.5시간을 자는 집단보다 체지방 감소율이 무려 2배 이상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이제부터 잠을 많이 자면 활동이 없어져 더 살이 찌지 않을까 같은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수면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충분한 양질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인은 잠꾸러기와 같은 유명한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즉시 잠에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만 수면 장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즉시 잠드는 것은 타고난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경우 오히려 수면이 부족하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과 레베카 로빈스 박사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배고픔에 굶주린 상태라면 음식이 있는 즉시 먹어치우겠지만 이미 영양 상태가 충분하거나 배부른 상황이라면 음식에 탐욕스러움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평소에 휴식을 잘 취해온 사람은 바로 즉시 잠들지는 않습니다. 잠이라는 행위를 일종의 음식과 비유하여 설명하시죠. 실제로 미국 국립신경질환뇌졸중연구소에서는 단 5분 안의 순간 빠르게 잠드는 것은 심각한 수면 부족 상태인 것이며 심지어 수면 장애의 일종일 수 있다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잠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인데요. 따라서 눕자마자
1초도 안 걸려 기절하듯 잠에 빠지는 것은 결코 건강 수면 상태가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이며 피로가 상당하게 누적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눕자마자 곧바로 잠들지 못한다고 혹시 불면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주위에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든 사람이 있다면 만성 피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평소보다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내심이나 자제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굳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값비싼 옷이나 전자제품 등 충동적으로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부쩍 사소한 이유에도 화가 날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바로 수면 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평소보다 충동적으로 변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 공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중 특히 판단력, 충동조절, 시각연상 및 주의력 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포도당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즉,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미국 클렘슨 대학의 준 필처 교수는 만성 수면 부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 통제력 감소로 이어져 중독이나 도박, 충동 구매에 빠질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에 신경과 의사인 크리스토퍼 윈터 박사는 쉽게 화가 나고 울컥하는 심정이라면 최근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 라며 조언했습니다. 특히 이 윈터 박사의 조언은 육아 초기의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의 부부라면 대부분 푹 자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많은 부부가 육아 초기 서로 무척 예민해져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수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주의가 산만하게 될 수도 있다 입니다.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늦게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초반에는 한창 집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책상에 앉기만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떠올라 공부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경험을 하신 적이 꽤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보통 먼저 본인의 의지력에 문제를 찾으며 난 정말 한심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사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수면 부족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신체는 이를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하여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다량으로 분비되면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일명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감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인데요. 공부할 때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기에 공부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세로토닌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 평소 밤을 새우진 않고 4-5시간은 자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꼭 밤을 새우지 않더라도 매일 하루 한두 시간씩 잠을 줄이는 것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면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면의학계에서는 수면부채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수면부채란 필요한 시간에 따른 부족한 수면의 양, 수면 부족 현상이 조금씩 쌓여 발생하게 되는 총 누적 부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잠은 점차 누적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매일 1시간씩 적게 잔다면 결과적으로 일주일에는 무려 7시간이나 덜 자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을 누적적으로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집중이 쉽게 되지 않는다면 이미 누적된 수면 부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면 부채를 줄이려면 매일 밤 개개인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일찍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의외의 증상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때 자주 깬다거나 코골이가 몹시 심하다거나 잠을 자도 자도 도무지 잔 것 같지 않다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앞서 가까운 수면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저는 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 하나라고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하여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무척 중요한 행위가 바로 수면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지금 바로 잠자리에 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